서구 상리동에 동물 화장장을 건립하려던 민간 사업자가 대구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하자 반려인들의 시선은 이제 달성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. 달성군이 펫 테마파크를 조성하면서 부대시설로 동물 화장장도 만들어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. 현재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보도에 천혜일 기자입니다. 반려동물 800만 시대. 동물 화장장이 없는 대구에는 반려동물의 장례를 치를 만한 시설이 없습니다. 반려인들은 이를 늘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반려동물이 원래 이렇게 죽으면 일반 쓰레기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화장장이 생기면 조금 저희한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,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해요. 달성군이 동물 화장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일단 장소는 십수년 전에 폐쇄된 현풍읍 자모리의 옛 위생처리장이 유력합니다. 달성군은 13,000제곱미터가 넘는 이 부지를 펫 테마파크로 조성하겠다는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. 캠핑장과 놀이터, 카페 등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시설로 구성하겠다는 겁니다. 달성군은 이 펫 테마파크의 부대 시설 중에 동물 화장장을 짓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. 선제적으로 이제 우리 공공에서 하게 되면은 아마 민간에서 하는 시설과 다르게 훨씬 그것보다 이제 시설들도 우수할 거고 또 가격도 저렴하게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러면 자연스럽게 민간에서 설치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저희가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달성군은 펫 테마파크 조성 계획을 두고 여러 번에 걸쳐 검토 단계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현재 타당성 조사 단계로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는지, 기술적으로 가능한지, 사회적 법률적으로 가능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겁니다. 이 과정에서 사업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온다면 예정 부지 주변 주민들과 공청회도 열고 설명회도 열 계획입니다. 예정 부지 주변을 중심으로 벌써부터 동물 화장장 건립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달성군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.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.